세 가지 시험 증거물에서 지문을 현출했습니다. 우선 그 백색 복사지 인쇄물에서의 그 포도주색 결과물을 촬영을 해놓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백색 촬영을 해놨고요. 이제 형광 촬영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 사용할 광원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그 소형 500나노메타 LED 복광원인데 LED 복광원 소형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작아서 그 매우 근접시켜서 증거물에 근접시켜서 조사해야 되고요. 그래서 그 아예 그 필터 스탠드를 착용해서 그냥 하겠습니다. 일단 백색 조명을 먼저 끄고요. 순서대로 그다음 그 크라프트 페이퍼에 남아 있는 현출된 지문을 촬영해 보겠습니다. 아까 대략적으로 보면
그다음 커피컵에서요. 예, LED 소형 LED 복광원으로 촬영을 했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대형 고출력 LED 광원으로 505나노메터 광원으로 촬영을 할 텐데요. 이것은 이제 작은 필터 박스를 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달려 있는 그 간섭형 555나노메터, 550나노메터 필터를 렌즈 앞에 장착해서 사용할 겁니다. 그림은 이런 방식입니다. 지금 백색에서 포도주색 그 잠재문 현출 된게 이렇게 찍히고요. 그 다음에 필터를 장착하고 505나노메터 조명을 켜고 조명을 끄고 다시 촬영을 하면 크라프트 페이퍼의 현출.
그 다음에 커피컵. 이제 마지막 그 법광원으로 레이저 500 524 나노메타 그 녹색 광원을 쓰겠습니다. 그 다음에 레이저 복광원에 의한 크라프트 페이퍼에서의 증거물 출력입니다.